자, 7번이 쉬워. 쉬운데 재미있는 문장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답을 맞추기는 되게 쉬운데, 그 설명을 해라면 좀 어려워요.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갈까요? 참이드라는 것은 어떻게? 열대지방의 나무인데, 이것은 어떻게? 75 피트까지 자랍니다. 라는 문장이지. 이해되니? 야, 그러면, 봐라.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고. 이게 나무입니다. 그죠? 탈마린드라는 것은 열대지방의 나무입니다. 어트랙티브는 어떻게 형용사로 갔죠? 그리고, 이거 가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잘합니다. 어떻게, 뭐만큼요? 75 피트만큼 잘합니다. 왜 A번이 틀렸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 거 C번도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가지고 어떻게, 잘합니다. 자, 그러고가 이형식 동사니까, 예제는 부사니까요. C, 보호잖아요. A번이 왜 틀렸을까? 물어봤어. 길어서. 길어서. 뭐 그런가? 야, 이거, 이거. 어? 별로 해, 어? 선행사. 선행사는 있잖아. 트로피컬 트리. N, 그것은. 자, 그래서 이다고 대사고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야. 니네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했니, 내가? 대명사로 관계시켜준 거라 했죠? 그래, 안 그래? 대명사로 관계시켜주는 게 관계대명사. 부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부사.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형용사라겠어. 자, 그럼 봐. 원래 이 문장은 I have a friend이라는 문장하고 연결했어. And he lives in LA.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삽니다. 이게 수능시험이다. 잘 들어? 알겠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그 이론적인 정의는 따라해. 접속사 플러스 뭐야? 대명사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하나로 연결해 준게 관계대명사죠. 그래 안 그래? 이 문장이지? 자, 근데 이 문장에서 end 다음에 대시 있어. 대시 있고. 그럼 이 대시 맞냐? end 다음에 대시 맞냐 이거지. 이렇게 길게 쓰면 돼 안 돼? 만약에 이 문장이 여기가 is였으면 맞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면 and it을 that으로 고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it하고 that을 차이를 알아야 되겠지? 자, 여기 봐.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 boring합니다. 그럼 여기다 that을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이 없어. I bought a book. That was boring. 그것이 자 지루합니다. 그랬죠? it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서 비인칭 주어, 다 가주어, 진주어, 3인칭 중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 다음에 강조구문 이런 걸 배웠죠? 가장 기본적으로 it은 뭐다? 명사나 구나 절을 받는 거야. 뭐를 받아? 명사나 구나 절.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사를 받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시대명사는 근데 반복을 피해서 문장 전체를 받거나 앞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쓸 때는 뭘 피하기에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야. 자, Sally play tennis well. Sally는 테니스를 잘합니다. I don't know that. 나는 Sally가 테니스를 잘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문장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어요. 서울의 기후가 어떻게? 서울의 기후는 뉴욕의 기후 같다. 앞에 climate라는 뭘 만들었어? 반복을 다시 쓴 거죠? 됐지? 이럴 때 that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약간의 차이. 그래서 자 우리 문장에서는 명사의 반복이 이게 시험이었고요. 수능 시험도 이게 시험이었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에서 잘 봐.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that 대신에 it이 나오면 이것도 맞아요. 알겠어요? 앞에 뭘 잡았어? 트로피컬 트리를 잡았죠. 그지? 그래서 자 탈메이다라는 것은 뭐다? 이런 나무고 그것은 이 트리잖아요. 알겠지? 그것은 뭐다? 잘 자랍니다. 자 여기서 해석해 보면 이게 주어고 그러는 뭐다? 이형식 동사지. 그러면 as는 뭐라 했어? as사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격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자 이건 부사 날려버리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문장이 대시니까 어떻게? and 다음에 it을 한마디로 뭘 만들었다? that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알겠지?
관계대명사의 정의 거기다 써놓으세요.